안녕하십니까, 이정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달리는 고속도로를 길을 잘못 들어 다시 서울을 향해서 달리다가 갓길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서 부지런히 내려왔습니다. 내려오다 보니까 또 예쁜이 이렇게 아름다운 정확하진 건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는 산딸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또 이것도 일단 찾아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엊그제도 제가 쪽동백을 갖다가 떼죽나무라고 제가 이렇게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창피했거든요. 그런데 요즘에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오자도 아자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. 참 어쩔 땐 어처구니가 없지만 참 신기한 일이 신기하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의아해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가 너무너무 꽃이 예뻐가지고 제가 진짜 갓길에다 지금 고속도로인데 차를 세워놓고 내렸어요. 이 꽃이 저를 또 우리 식구들에게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. 그런데 이게 꽃이 이렇게 꽃 뭐라 그러죠, 이거 꽃 잎자루가 이렇게 가늘게 뒤를 보니까 작년 잎자루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는데 올해도 그런 잎자루 위에 이렇게 꽃이 길게 한 대씩 펴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모여 가지고 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봉실봉실 이렇게 폈습니다. 제가 멀리서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. 와, 이렇게 막 위에 눈이 온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쌓였습니다. 아, 정말 예쁜데요. 이 나무는 진짜 집에다 한 그루 심고 싶습니다. 와, 이거 어디야? 이거 빠지면 이거 죽겠다. 와, 여기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. 이 나무가 이렇게 엎어져가지고, 와, 여기 좀 보세요. 꽃구름입니다. 그죠?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피어 있는 거는 진짜 그 나무 가지에 이렇게 하얗게 눈이 와서 썩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. 또 하나씩 이렇게 피어 있는 친구들도 있고. 아, 정말 너무 예쁩니다. 우와. 층층층층층층 나무처럼 이렇게